아, 미안하게. 뒤에서 저희는 서 있기만 하고. 미안하게. 오늘 뭐 하는 게 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수련 높고. 미안하게도 여기 땀은 오지게 흘립니다. 땀은 오지게 흘린 보고. 내 집구석이 아니니깐 해. 그런 부분은 좀 오리가 있고 미안하고만. 빵과 고기 동무. 빵과 고기 동무는 왜 계속 옆에서 찌구리 마냥 계속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궁금하구로. 아우, 제가 아우지 탕강에서 일을 하다가 좋은 거 하길래 왔더라요. 아, 좋습니다. 갔더라요. 오케이, 틀어드라요. 조금만. 아우지 탕강에서 몇 년 있었는지 혹시 아는가? 날 때부터 있는 걸로 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아우지 탕강에서 있었구만. 너무 좋습니다. 왔더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림지우 시범 조교의 썸네일 오그로를 직접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어. 우리 교육생들은 똑띠보라. 알겠습니다. 오! 제가 생각했을 땐 저런 썸네일이면 저게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와! 오! 야, 썸네일이 이게 와, 혹시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기 뒤에 보시면 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를. 그렇구만. 그러면은 림지우 동무, 거울을 이용한 썸네일 기술 보여달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썸네일을 한번 해보겠더라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약간 썸네일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 느끼? 추정 논문은 썸네일로 인해서 시청자 리미다리가 많이 늘었을 때는 얼마까지 늘었는지. 5천 5천까지. 5천? 디에 박스 덕분에 5천. 아, 추정동물의 몸매 옥으로가 아니고 박스 옥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박스 옥으로. 왜냐면 이게 몸매 옥으로 아니더라도 그렇지. 다른 옥으로라도 썸네일을 옥으로를 걸어서 시청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먼. 야, 근데 저거는 한번 썸네일을 한번 가보도록. 아니 빵가고 빵가 고기 동무. 왜 그러시오? 만약에 저 썸네일 있으면 안 들어갈 겁니까? 오, 바로 들어갈 거다. 자, 썸네일 시범 조교의 두 번째 기술 보여달라. 야, 아니, 야, 역시 썸네일 조교가 야무집니다 진짜로. 야, 와, 저 좀 치워보라. 예, 저게 뭐네? 와, 이, 야, 이 거울을 이용한 썸네일. 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썸네일이 있으면 그거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세 번째 썸네일까지 가면 부담스러워 죽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수령 동무와 가서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할 수 있지? 오케이.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야, 수령 동무. 세 번째까지 가면 어떻게 될 것이지? 수령 동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저게 최고 오비 돌가 많이 됐네. 어서 오시라요. 진짜 아니다. 데꼬라. 무슨 경우 제가 죽여버리겠습니다. 총으로 쏴라오. 자질이 너무 좋구만요. 총으로 쏴라오. 오우 와, 나 진짜 총살하라오! 수령동지! 진짜 한마디로 개 더럽습니다. 수령동지! 아니, 어째서 좀 늘지 않았네? 수령동지? 예? 약조하셨습니다. 구두로 패고 싶습니다. 수령동지! 아, 미안합니다. 아오디 탄강으로 가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썸네일 오그로 어떤 교육생 동무부터 한번 도전해 보가서. 근데 세 번째 도지인 것 같은데. 그만 기대. 그냥 이렇게 가만히 해서. 세 번째 한번 보여줄 수 있어서. 야, 확실히 시범 조교는 다르구만 기래. 야, 이렇게 많이 서도 굉장히 썸네일 역으로가 많이 끌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전 별풍선 쐈습니다. 기르티, 저는 만약에 별풍선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2,000개를 박고 바로 댄스를 시켰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썸네일만으로 많은 풍선을 땡길 수 있지. 아주 좋아서 박수. 시범조교는 일로 올라오! 시범조교님은 이쪽 올라오. 그렇구만. 자, 그러면 우리 교육생 중에서 이 썸네일 오그로를 뭐 혹시 한번 먼저 해볼 사람이 있는가? 강연은 아니니깐에. 썸네일. 여기 앉으시라고. 근데 썸네일 조교가 확실히 썸네일 오그로를 풀 줄을 아는 것 같습니다, 수련동지. 그렇구만. 그래. 혹시 이번에는 뭐
아, 그러면 빵고기부터 먼저 썸네일 오그로 끌어보라고 하는디. 한번 가보라. 한번 가보라. 안돼 지금. 일단 오기들아. 한번 가보라. 더난 가지지 말라. 기래기래. 오늘 임지우 논문은 와서 우리 의상과 말투 보고 좀 놀라지 않아서. 우리는 대인민 사랑군, 귀역행 교육대에서 온 우리는 삼 총사라고 하네. 그렇지.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BJ가 뭐길래, 뭐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 저 진짜 도대체 나 그러네.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요. 뭐 몇 번이야? 아 이번 아니 저. 죄송하네. 빵과 고기도 빵과 고기 동무가 아오지 상가에 있어서 굉장히 아 1번 눌러시라고 1번 눌러시라고 빵과 고기 동무. 아니 저기 뭐네. 빵과 고기 동무. 아니 썸네일하고 클래리에이션을 하고 있어. 빵과 고기 동무. 일어나오. 들어오라. 조금만 기대. 저 새끼 저거 계속 하고 있는데. 들어오라. 빵과 고기 동무. 들어오라. 들어오라. 자, 그러면은 우리 교육생 동무들 중에서 혹시 도전해볼 만한 교육생이 가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유라 동무가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서. 네. 이유라 동무. 들어가라. 들어가라. 기대 나갔어. 기대 한번 해보가서 100만 클럽을 가라면 이 정도 고통쯤은 참아야 될 것이라. 100만 클럽 가야죠. 조그만 길에. 근데 좀 약간 제가 느끼는 건데 가면 갈수록 이제 현타보다는 제가 진짜 북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수련동무. 그렇지. 그런 메소드로 가야 돼. 빵과 고기 동무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이게 실체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요. 아니 근데 저거는? 아니 너는 어디서 왔니?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한경북도에서 왔어. 한경북도에서는 저런 말투를 쓰는군. 한국에서 저런 말투를 쓰나? 자. 저게 지금 썸네일 오그로를 끌으라고 했더니 저게 저는 썸네일이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썸네일 오그로를 끌라고 했더니 영병을 떨고 있어? 이거이 뭐.. 예? 이게 뭐 이게.. 이 정도 썸네일이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 그래 또 도전해보라. 썸네일 오그로를 저렇게 끌어서는 안 되고. 예? 자 무릎을 꿇어서. 아! 저거는 아니 이 주둥 아래로 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인스타 사진 찍는 곳이지. 1번 한번 눌러보시라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바로 인수소교가 가서 한번 자세를 한번 교정시켜주고 한번 썸네일 어그로를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고서. 오늘 사실 우리가 뭐 북한 컨셉을 가지고 뭐 이렇게 콘텐츠를 하는 거지만 진짜로 피와 되고 살이 되는 오늘 교육에 안에 가서. 맞습니다. 인수소교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서. 요거. 나는 이 정도 썸네일이면 나 들어가 버려서. 나는 들어가 버려서. 민지수 누가 웃고서 잡이오. 자 넘겨가시오. 야 확실히 디테일한. 와 야 여기까지야. 야 이거는 임지수 확실히 나 들어가서. 나한테도 아니 학습이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오라. 와 왕기운도 들어갔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피로고인으로 들어갔답니다. 피로고인으로. 어디 역시 일타 강사. 와 와 이 최우석이요. 저 반쯤 느꼈는데요. 와 나 깜짝 놀라. 반쯤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지금 했는데 아니 그냥 걸려요. 벗겨버리는데요. 단추를 풀었는데 자꾸 장가요 자꾸. 아니 이유라 훈련병. 내가 봤을 땐 방금 썸네일 때문에 고정팬이 100명 정도 더 늘어났어. 그렇지. 그렇지. 아주죠. 진짜로. 자, 뭐 시간 관계상 밤이 동문에 뭐 추정 동무도 해보고 있었지만 혹시 있으면 얘기하라고 적극적으로. 넘어갈까? 네. 없으면 넘어가라고. 자, 임지우 동무 잠깐 자리하시고. 오늘 임지우 동무도 굉장히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콘텐츠를 위해서 나와주셨거든요. 개인 방송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들이 가요. 네. 저도 방송 아프리카 방송도 하고 유튜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제 방송도 많이 놀러 와 주세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썸네일들은
제가 캡처로 저장을 해가지고 제 휴대폰 속에 저장을 하고 싶은 그런 썸네일이었습니다. 고릴라 제수실에 화나지 않고서. 자 그러면 그렇지. 빵과 고기도 뭐 이야야 말씀만 하시라요. 빵과 고기 굽는 소리가 가지고 물들을 좀 들고 오면 굉장히 좋겠어. 빵과 고기 동무는 가서 물들을 좀 들고 날래 들고 오라오. 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가만 기래. 이제 어느덧 마지막 교육을 해야 될 때가 다가와서. 마지막 교육을 하기 전에 기록구만. 마지막 교육을 하는 사람이 도착을 안 했더래요. 뭐 이거들에? 11시까지 오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아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노쇼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아까 깨톡으로 11시까지 오라고 얘기했는데 11시 40분인데도 아니 녹음내까? 오지 않은 거 보면은 제가 인민재판을 한번 내려보겠어. 그 누구라고 말하면 정치질이 되지 않아서. 이 새끼 후라이를 까먹으십니다. 말을 안 하고서. 말을 안 하고서. 그러면은 단축을 좀 시켜야 되겠구만. 아! 단축도 시키지 말라오! 밀어붙일까? 단축도 시키지 말라고. 좋습니다. 다음! 아니. 그 BJ를 단축시키지 말라고. 정치질을 하지 말라 이 말이어서 해달라고. 안 돼요. 다음 그 훈련 과정은 어떻게 좀 뛰어넘는 걸로. 알겠어. 알겠습니다. 다음 훈련 과정이 사실 메인이었는데 담당 그 시범 조교가 노쇼를 하는 바람에 아쉽게도 우리가 전체적인 교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실화입니까? 그러게 말, 나 내도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내내 6년 방송하면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요즘에 노쇼가 굉장히 많아서가 요즘 뭐 부르면은 지각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좀 뭐 아니 뭐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 일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지. 뭐 괜찮습니다. 일단 지켜가시고 물 한잔 드시라요. 기록구만 기래. 기분 보시라요. 기록구만 기래. 여기 있더라. 빵과 고기 동무가 굉장히 야무치구만. 그 나무소 말로 그 이름이 뭐더라? 아네. 네, 김봉주 동무. 그러면은 지금 11시 45분이니까 남은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말투를 좀 풀고 우리 나와준 교육대생들을 위해서 우리 남조선 말투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거부터 가서. 실수입니다. 저는 계속 뽀쳐서 말할 겁니다. 저는 이제 입에서 단내가 나면 단내가 나기 시작했고 이게 북한 말투를 계속 써내니까 이 훈련병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말투를 좀 써가지고 좀 하는 게 좀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컨텐츠 사실 시작했는데 저희도 예상을 못했던 게 저희끼리 연습을 진짜 많이 했는데 기러티요. 생방 들어가고 나서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기러티 우선 너무 놀랬죠. 말투가 계속 나도 똑같이 돼가지고 그치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 추정이 인사해주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추정이 나오면 되는데 추정동무 인사 그러니까 얘도 안녕하세요 그치 안녕하세요 이건 우리가 예상을 좀 못해가지고 야 봉준아 그리고 너 왜 이래 완전 버퍼링해. 봤어? 내조라버린 거 말투? 아니 근데 왜 그러지? 남조선이랑 너무 이게 헷갈려가지고 못하겠어 이게. 중간에 감정 아니 근데 호반지선을 다시 모르겠다가 나쁘지 않았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했어. 아니 근데 이거 대가리 한 대 맞고 나서 괜찮아. 맞아. 진짜로. 근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까 머리 맞았을 때 있잖아요. 진짜 아팠지. 뇌가 흔들렸거든. 근데 이게 또 무창 나면 안 되잖아. 정빵 맞았나? 정빵 맞았어 진짜. 빵 맞았어 그래가지고. 빵 맞자마자 씨발. 혹시 몰라 노파심에 뇌진탕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 뭐 모르겠네 뇌진탕 와다 봐가지고.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추정아 오빠가 처음 섭외했을 때 혹시 오늘 포스터 같은 거 좀 봤잖아. 오늘 네가 예상하고 온 그림하고 맞아 아니면 좀 많이 달라서 놀랬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이제 끝났다고? 아니 이제 끝났다고? 실체가 노려가지고 아니 너 진짜 한국에서 왔네? 나 대본 잘 써보고 있어. 자 밤이 같은 경우에는 합방을 딱 한 번밖에 안 해봤대. 진짜요? 근데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북한말 쓰고 막 이복장 입고 있으면 존나 어렵긴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북한말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리고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 그치. 그리고 유란이는 오늘 갈 때 관람비 주고 가.
아니 그 누구보다 아니, 즐겼어. 아니 나 내 오늘 와가지고 단추만 뜯겼어. 단추만. 유라나. 저가 나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썸네일. 아씨. 와 너의 오바. 오바 근데 왜 김숨진 이런 거 보여줘. 아 근데 오늘 람벅지라고 해서 너 뭐 하체 운동하냐고 계속 물어보던데 아까. 아 깜짝 놀랐다 진짜로. 아 스쿼트로 벌어가지고. 아니 추장님 추장님. 아 진짜 제가 추장님 처음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아까 대기실에서 막 인사 안 했잖아요. 처음 봤는데 이 복장으로 막 선글라스 끼고서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창피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했어요. 아 아니에요. 저 진짜 괜찮은데 저 발 보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왜? 썩어가지고? 왜요? 발이 발바닥이 발바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샵데이. 아 이게 뭐가 처음 보는 분들은 적응 못해요 사실. 아 이게 충격적이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김봉준 얼굴에 놀랐다가 발 보고 더 놀라지. 발 좀 빡세지. 얼굴은 뭐 적응이 좀 됐는데 발이 좀 충격 너무 충격적인데. 그 추정 씨는 좀 어리버리해. 보여주면 안 돼 한번. 대박이다. 한번 들면 안 돼. 와 뭐야? 보여주마. 이렇게 산다 왜? 아니 근데 여기 파마사 진짜 가루 뿌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존나 어렵네. 나 이렇게 살아. 와 보여주면 안 된다 보여줘. 아 근데 초면에 죄송합니다. 아 아니에요. 아 저도 이런 거 몰랐어. 팩티도 봤는데 뭐 초면에. 어 예? 아 놀래라. 놀래라. 지금 팩티 아니고 타투입니다 타투. 아 타투 됐네. 아 근데 밤이는 아까 우리가 네. 상황극 한다고 잘 못 시켰는데 진짜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뭐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주신 분에 관한 여기 있잖아. 나가실 분은 아 근데 그게 저희가 방송이 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저 방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등급이 없었어요. 아아 네. 근데 좀 약간 궁금한 게 어디 항공이에요? 아, 그건 네. 말하면 안 되죠. 아 말하면 안 되죠. 네. 아, 아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로? 아 그러면 얼마나 일했어요? 저는 6달 정도. 아 근데 왜 그만둔 거야? 난 진짜 궁금하게. 아니 승무원 들어가 힘들지 않나? 어 맞아. 승무원 들어가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 고려한 거. 그거를 왜 갑자기 그만뒀어? 6개월 하고? 이거 때문인가? 아 설마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코로나 훨씬 전에 그만뒀는데 이게 네. 약간 조금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사회생활 힘들구나. 네 제가 네 적응을 좀 못해가지고. 맞아 그런 거 있어. 맞아 맞아 퇴사율이 되게 높대. 네. 그리고 비행이라는 게 오랜 시간 동안 그 기내에 있다 보면 건강도 되게 쉽지 않대. 그 선임이라 하나? 그 위에 상사 직접 상사 최고령 같은 사람이 있었나 보네. 아니 그러면은 개꼰대. 그러면 이제 선임들이 이제 다 여성분들일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막 군기 잡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군기를 잡아야 할 거에 잡으면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 경우에도 군기를 잡으면 조금 힘들죠. 아 거기도 그런 게 심하구나. 그게 있나 보구나. 다 그렇구나. 군대랑 똑같네. 대학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대학교랑 뭐 그런 거랑 다 똑같네. 아 그게 있구나. 몰랐습니다. 아, 약간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선배님 하고 이제 다 이렇게 비위 맞추고 나왔는데 나중에 들어오는데 나보다 훨씬 어리면 약간 조금 현타. 약간 그런 것도. 승무원 사이에서도 네. 조금 어리면 난 괜찮던데 어려도 욕 먹고 있고. 군대에서 그건 상관 아 군대랑 이건 좀 다른가? 아 사회생활이구나. 아니 근데 군대에서 똑같지. 아 난 군대에서 그런 거 없었어. 나는 막 어린 사람이 나한테 욕해도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아 군대랑 이건 완전 다르구나. 아 근데 햄버거 쑤 너 옷 바꿔 입어도 된다. 아니 왜냐면 이거 줘도 줘. 아니 왜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예, 예. 빌린 거거든? 아 진짜 있네. 근데 지금 기훈이 이거 터지고 그 다음에 니 것도 터지면 내가 봤을 땐 이거 한 100만원 내야 돼. 사야 돼 이거. 아니 근데 이거 100만원 받으면 좀 그렇지 그래도. 이게 100만원이라고? 야 이 새끼야 니가 찢어진 거 봐봐. 보여줘 봐. 진짜 내가 얼마나 찢어졌는데. 야 이 새끼야 이거 어떻게 재봉틀해. 아니, 이거 어떻게 재봉틀하냐고 개새끼야. 이거 어떻게 재봉틀하냐고 이걸. 스물하면 한 개 사다 주면 되지. 아 수선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선해 씨. 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북조선 역협교육대 좀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려운 점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나와주신 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줘가지고 콘텐츠 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봉준이랑 저희 콘텐츠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 가끔 우리가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들 같아. 꽁트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생방송으로 살리기가 진짜 진짜 제일 어려워. 아 여러분들 노쇼는 여러분들 저희끼리 죽어봤다가 나온 그냥 그 개드립이었는데 제가 좀 훈창 낸 거예요. 그 아니에요 노쇼 아니고 네네. 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괜히 그 꽁트하다가 나온 드립이었는데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도 네.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한마디 하고 저희는 또 잠시만 얘기하면 되니까. 네네네네네. 네. 아 근데 유라는 또 대구에서 와줬어. 진짜로. 아 사실 대구에서 와가지고
살짝 후회할라 했거든? 근데 춤 보고 바뀌었어. 너무 좋아. 아 진짜로? 아 고맙네. 너무 좋아. 아, 유란이 방송 많이 사, 아, 너 언제 방송하는데? 낮에. 낮에? 네. 낮에 여러분들 이유란이라 검색하면 돼? 이유란이라 검색하고 많이 이렇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다음 추정씨, 예, 한마디 저도, 해주시죠. 저도 이제 9시부터 방송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아, 밤 9시? 네. 야 우리 추정씨. 다음 우리 또 바미씨. 저도 밤 9시부터 방송하는데. 아, 그렇지. 아,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역회 교육자잖아요. 솔직하게 진짜 찐으로 시청자 1000명에 10만 개가 좋아요. 시청자 100명에 40만 개가 좋아요. 솔직하게 100명에 40만 개가 낫죠. 솔직하네. 이건 진짜 솔직한 거네. 왜 그러냐면 1000명 이상 넘어가면 이제 너무 날도도 심하고 맞아. 욕도 너무 너무 달려서 맞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다 쿨하고 하시는데 왜냐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본 거야. 그치 그치. 맞아. 각자 다 쿨? 네 저도 다쿠? 네. 너는? 너도 다쿠? 좋지. 그래? 난 닭절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고생해줘 우리 교육대생들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앞으로 그러면 아, 형이 아, 좀 약간 그거 해주고 아, 그거 오케이, 오케이.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네, 오케이. 바로 막 가시는 건가? 아, 나 얘기 좀 하고 저도 나 얘기했습니다. 아, 야, 일로 온나. 얘기 좀 하라. 햄버거 하라. 아, 수고했다. 아임준동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어렵다, 이거, 야. 수고하셨다. 감성수용소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존나 어렵네. 이게 그러니까 말투를 아예 글로 바꿔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말, 그 소개할 때나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존나 맞아. 근데 아니, 근데 나쁘지 않아서 난 나쁘지 않았다고 봐. 아, 진짜 막세네. 아, 근데 감스트 형이 잘하네. 내가 봤을 때 그 형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북한 사람이야 진짜로. 아 그러니까 어휘력이 어려워. 어휘력이 그 빵고기 동도 캐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무래도 그 봉준이 섭외 와가지고 이제 아 하면서 하다가 햄버거 이런 거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뭔가 감초 역할로. 맞아.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봉준이 말하고 햄버거 이런 거 써먹을 데 없을까요?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아 햄버거 고맙다. 아, 너희 끝나고 어디 가는데? 나 그 K 술집. 아 진짜로? 삐져가지고 거기서 또 한잔 하는 거야? 아, 그래도 한잔 하기 싫은데. 근데 K 나 오면 어떡해? 뭘? 아니야, 그 형 맨날 있어. 그래요? 거기 맨날 있어. 삐져가지고 아, 뭐 댄스라도 쳐줘야 되나 이거. 말 팔아준 대신 봐. 아니 그 뭐야,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을 거야? 네. 아, 근데 오늘 거기 쉰다는데? 네? 쥐랄. 쥐랄. 아니 전화 안 해봤나?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해봐봐 멍청아. 전화하고 가면 되지. 오늘 왜 쉬지? 9분 이후로 쉰대요. 아, 그러면 자리는 있지 않나? 아 쉬는데 어떻게 자리가 쉬는데 멍청아 쉬는데 아예 아니 나 학회 나는 그냥 K 얼굴이나 보고 하지 뭐. 아, 니한테 진짜 삐진 거 아니다? 진짜 삐졌다니까요. 전화 한번 해봐봐. 내 휴대폰 어디 갔어? 네네 배웅해주고 왔시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령 동무. 아 기네코만. 아 근데 아 근데 아니 청년님은 잘하더라. 확실히 이게 구력이 있어요. 아 이게 달라. 진짜 나는 처음에 뭔가 딱 이게 뭐 마음먹고 왔는데 봉준이 얘기해서 뭐 맞아 나 너무 처음에 얻어버렸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원래 이게 총사령관 오시고 제가 원래 말단이었는데 들어가서 때 바꾼 거 잘한 거 같아. 맞아. 아니 형님으로 바꾼 잘한 거 같아. 안 바꿨으면은. 아니 야 그 전화해봐. 형 나 휴대폰 지금 어디 있지? 아니 형님 얘 번호로 전화하면 그 K 형이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로 전화해. 내 전화로 하면 바로 받아. 그래요? 아유 얘 오토콜이지 내 동생인데. 내 전화 안 받던데요. 에이 너 뭐 그랬나 봐. 에이 장난친 거겠지. 아 그래 장난이겠지. 준규한테 전화해 진짜? 네. 어, 오케이. 번호 안 나오게 받아봐. 너무 가까이 안 돼도 돼. 네 형. 형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형아 나 기훈이. 아 네 기훈님 안녕하세요. 아니 형아. 네네네. 아니 왜 나 카톡 일시 배 나 세 번이나 보냈는데? 그냥요. 그냥요? 왜? 아 내가 뭐 크게 잘못한 게 있는가? 아니 없죠 없으시죠. 근데 왜 제 카톡 올리지 마시죠? 아 답장할게 죄송합니다. 오 살짝 지금 짜증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그 형아. 네네네. 그 제가 그 형아가 오픈할 때 못 갔잖아요. 가 오픈할 때. 아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좀 가려고 하는데. 문 닫았습니다. 아니 그 뭐 살짝 뭐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일단 미팅 중이니까 미팅 끝나고 연락 드릴게요 기훈님. 네 근데 형아. 네. 너 혹시 내 아들 뭐 때문에 삐졌는지 말해줄 수 있나?
아니 안 삐졌어요. 근데 왜 일찍 말하고 씨발로 봐. 삐지 말하기 개새끼야 씨발로 봐. 알겠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삐졌네. 뭔가 있다니까 이 새끼 내가 보기에. 아 삐졌네. 아 근데 오늘 K 가게 간다고? 내가 알기로 내일 정식 그래. 오픈이야. 오늘 오픈 안 해. 너 좆됐네. 아 씨발. 아유 멍청한.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미팅 중이면 가게 오픈 안 한 거야. 그래 가게 오픈 안 한 거지. 근데 뭐 때문에 삐지?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했노? 아니야 삐졌어. 근데 무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갔잖아 가게를. 에이. 뭐 때문에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뭐 뒷담화 하다 걸렸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 뒷담화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한이라도 보냈지. 하한이라도 보냈으면 됐어. 아 보냈는데? 내가 보냈나? 아니 새끼 그건 아니지. K형이 니 오픈했을 때 하한 보내고 다 했는데. 그건 그러네. 그래 그럼 그렇지. 아니 가 오픈이라 하길래 하고 그날 좀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니 오픈 때 보내라고. K형이 니 오픈 때 저 그 하한이랑 그 다음에 막 다 팔아주고 그랬는데 그건 좀 그렇지. 쓰리 같은 새끼. 심했다. 아유 쓰리 같은 했어야지. 니가 왜 정신이 없어? 아니 근데 무인도 24시간 방송했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겨를이 없었어. 그 전에 방송에서. 왔는데? 아니 그 당일이라고 했어요. 아닌데? 맞아. 그래서 카톡 왔다니까. 그래서 카톡이 단톡에 초대돼서 우리가 형님 근데 저 무인도 있어서 그날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아 그냥 내일 가. 어? 내일 가. 하루 더 있다가 그 내일 가면 되잖아. 그래 오늘은 우리 그래 그렇게 미안하면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끼리 되지. 우리끼리 있고 내일 아, 가. 내일 저녁에 뭐 있는데야. 갔다가 가 그러면 되잖아. 저녁에 뭐 또? 아니 뭐 미팅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 컨텐츠 미팅이라서 그럼 또 못 가네. 몰라 그냥 안 보지 뭐 씨발로만. 야 근데 햄버기 오늘 처음 봤대. 꽁트 잘한다. 아 아니야 아니야 깜짝 놀랐어. 근데 햄버기는 꽁트 유튜버입니다. 햄버기 유튜버 안 봤어. 맞지 앞에 다 꽁트예요. 다 꽁트. 앞에 막 먹방하기 전에 와 다 꽁트예요. 아 저는 이 깨알 포지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편안하면서. 어 잘했어. 야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예. 너 이거 그 먹방은 아니었잖아 원래. 원래 아니었죠. 먹방으로 누가 가라고 한 거야? 네가 그냥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죠. 어, 제가 간다고 했죠. 어, 신의 한 수였네. 해외 한번 터트려볼까? 이 생각으로 갔는데 구독자가 더 빠지더라고요. 그치 처음에는 그랬지. 그래서 국내로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죠. 국내로 꽁투로 해가지고 그치. 꽁투. 야. 지금 구독자 몇이지? 지금 38만 3천. 야 웬만한 뭐 BJ보다 많네. 아, 여러분 그 햄버기도 방송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 방송. 아 언제 시작했는데? 저 9일 차입니다. 풍선 지금 나보다 많이 받아. 아닙니다. 풍선 지금 나보다 많이 받아. 아닙니다. 몇만 개씩 받아. 아 진짜. 야.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전부터 햄버기 방송을 계속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화이트 오픈 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 야 내가 몰랐는데 문찬이가 존나 많이 봤더만. 난 캠입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최악의 세대가 좀 전체로 풍선을 잘 봤습니다. 맞아 멋있네. 정확한 실속으로. 그러니까 별풍선 오지게 많이 봤네 진짜로. 저는 지금 10월달 10만 개도 안 된다고요? 근데 봉준이가 좀 안 해. 풍 받는 방송을 안 해. 봉준이가 아예 안 하니까. 아, 안 해. 너 약간 민망해하지. 풍 받는 거 유도하고 이런 거. 약간 아니 그냥 받으면 좋죠 저도. 근데 내가 뭔가 소통 이걸 잘 할 시간이 없으니까 컨텐츠 한다고. 아니 나도 받으면 좋지. 받으면 아니 척척이 아니라 받으면 누가 안 줘. 그치. 받으면 좋지. 아니 근데 형님이 뭔가 받는 방송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치 막 리액션하고 좀 풍선을 위한 받는 방송이 따로 있어. 맞아 야 근데 여러분들 술상피라고 하는데 얘네들 가야 되지 않아? 저희는 이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 맞지. 왜냐면 얘네들 가연이랑 같이 와가지고 가연이랑 이제 또 같이 왔기 때문에 원래 K형 그래서 그 술집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연이는 원래 그럼 가연이는 어디 뭐? 그거 모르겠다. 마지막 카톡이 미용실이었거든. 그래요? 가연이랑 막 다 있던데. 야 그냥 가면 이렇게 하자. 뭐를? 네 방송이나 최근형님 방송으로 가연이랑 봄이랑 세이랑 다 불러가지고 술 먹방 하자. 그래. 별풍이나 받아라. 어차피 그걸 뭐 가지도 못하는데. 그럼 그래 할까? 그래 임마! 그게 맞지 시청자들도 얼마 보고 K는 K형은 인연이 나 만나겠지. 그래 임마 네 별풍선 받아 얼마 좋아하노? 그게 맞나? 그게 맞지. 전화 한번 해봐 밖에 나가서. 아니 왜냐면 또 극단적으로 여기서 하자 이러면 또 가연이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네가 가서 말해야지. 아이씨 여자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고 그냥 오락하면 되지. 그게 아니지 임마. 방송 끄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방송에 켜져 있으면 눈치 보여가지고 말을 하나. 이모 많이 바뀐네. 그래. 쓰레기 아닌데 이제. 맞습니다. 그렇지.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 어. 소스. 아 대박. 그래. 아 밖에 나가서 통화해.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통화. 아 네 형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형이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하다가 중단하고 죄송합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리얼 인정? 형들 나 초반에 좀 메탈 나갔어. 아니 내가 말을 할라 해도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아
됐다. 아, 씨발 큰일 났다. 이 생각 든 거야. 내가 너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이게 진짜 채군이한테 좀 의지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그걸 딱 눈치채고 또 바로 옆에서 또 해주더라고. 이거 바꾸기. 아 여러분들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 꽁트 잘한다 생각을 했는데 감전수용소 때문에 꽁트 잘한다 생각했는데 그냥 감스트의 개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저 꽁트 못하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짜로. 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방송을 전 좋아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감스트 네. 복귀하면 인직동무랑 하나 제대로 된 공부 하나 해야 돼. 근데 저는 이제 북한 꽁트는 하지 마라. 하지 마. 내려. 북한 꽁트는 안 하겠다고. 내래 사실 이 꽁트를 처음 생각한 게 저번에 그 오메실록 때 조선시대 말투 써야 되는데 자꾸 북한 말투를 쓰길래.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인직이 형을 섭외할라 했어. 맞지? 인직이 형을 섭외할라 했는데 인직이 형이 쉬잖아. 근데 인직이 형이 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에 말을 했단 말이야, 채군이 형이. 채군이 형이 이제 말을 했는데 너무 재밌겠다면서 무조건 형님 너무 좋은데요? 제가 그 사령관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인직이가 되고. 그치,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물어보지도 말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지, 인정? 그래서 기훈이한테 물어봐서 이제 된 거지. 기훈이도 오늘 너무 잘했어. 맞아. 아 근데 햄버거 진짜 잘한다. 아 아닙니다 이님. 햄버거 근데 네 여친도 있더만. 아 저 가연이랑 같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아 그러면 그 너 여자친구분 우리 술 먹방하면 혹시 출연 가능해? 방송에?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미 기훈이 유튜브에 다 박치돼 있어. 그러면 꼭 햄버기 방송 오늘 시간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와 지기네 햄버기. 형님들 왜요? 저 아직 말 안 했는데 뭐. 예 말해요 뭐요. 계속 얘기해 보시죠. 아, 가만히 있겠습니다. 말을. 왜냐면 기왕 할 거면 햄버기 여자친구도 출연하고 이러면 시간도 얼마 안 됐으니까 술 먹방 할 거면 햄버기 여자친구. 야, 지기네. 아니, 제가 말 안 끝났는데요. 뭐라는 거야? 지긴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형 걸로 가야지. 그렇죠. 그래, 내 걸로 가자. 저는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습니다. 아, 왜냐면 여러분들 최근형 솔직히 말해서 내 방송 존나 많이 도와줬는데 최근형 이번에 한 번 켰어요. 아! 저 진짜 이거 청 아니에요. 저 청 아니고 저 자랑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좀 티내고 싶어요. 저 김봉준 집에서 지금 6시간 있었거든요. 제가 말한 거 모기 채찍인데 봄이랑 지금 같이 커플식인데 봄이도 한 대도 안 물렸고 나도 한 대도 안 물렸어. 이제 이거 너 주고 갈게.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제 김봉준 모기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겁니다. 네가 차라. 했는데 수컷 주파수 내는 거거든요. 진짜로. 저런 게 있네, 형님. 내가 아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길래. 아 그리고 목걸이 두 개랑 시계 두 개.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이거 실험해 본다고 한 30분 정도 저기 소파에서 자고 있더라고. 이거 끼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물렸다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 고맙습니다, 형님. 뭔가 나 이 집에서 이불 빨래 하고 그래. 아 진짜 이네.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아니 저 전화했는데 아 봉봉무라도 스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전화했는데 지금 딱 봄이 누나랑 뭔가 그렇게 맵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있어서 누구를 뭐 빼고 오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럼 뭐 아쉽지만 sorry 어쩔 수 없네. 아, 너희들도 가야 된다 이가. 그렇죠. 형님 뭐 하려고요? 쓰레기 같은데 왜 또 애시서 좀 이렇게 한잔 하고서 좀 조금 이따 갈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 아니 좋다 야 넷이서 이렇게 한잔 마시다가 넘어가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3시간 동안 먹나 1시간 뭐 이렇게 개그맨 먹다가 햄버기 아이디도 켜줄 그래 햄버기가 니 걸로 딱 켜가지고 할라 했구만. 대구에서 와가지고 형들이 채워주고 챙겨주고 싶어가 이런 거 아이가 한잔 해야 되지 않겠나. 아 됐다 끄지라 되나 됐다 씨 그냥 우리 둘이서 먹게 됐다. 그러면 내 거 아이디로 그대로 가시디요. 근데 오늘 이거 한 잔 먹는다고 별 분설이 터질까? 요즘에 그래도 민심 나쁘지 않습니다. 난 너무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러면 아유. 내려가. 아 근데 내려가 좀 보여드릴까요? 뭐요? 내 아이디 있긴 해. 뭘 말씀이십니까? 군TV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방송을 재밌게 보고 있으면 별 분선 100개씩 쏴보라. 대신에다 유도구만 하시라요. 유도가 아니라 신기한 거 보여주겠어. 신기한 거 보여주겠어. 지금 물음표가 올라오지만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5, 4, 3, 2, 1 지금 이 난리 난다 이제 채팅창 뭐라 난리 난다 지금. 이야 봐봐라 이 아이고 야 이 봐봐라 이 봤네? 이야 이 봐봐라 이 우와 야 지금 목록 한번 봐봐라 벌써 천 개 넘어갔어. 기가 막히디. 오 뭐야? 아 감사합니다. 목록 봐라. 진짜로 그 뒷말이 아니고 내래 요즘에 이렇게 말만 하면 지금 벌써 쭉쭉쭉 올라가는 거 봐라.
야 이게 통해? 방송 열심히 하는 거니 다 챙겨주신다고 이거 천 개에도 터지는데 내 그건 안 한다. 그럼 농디. 그러면 먼저 좀 맨몸 먹고 와서 내가 할까? 와 씨발 뭐야? 네. 이게 장난 아니야 열심히 하니까네 형님들이. 어 근데 진짜 리얼 수령 아니야? 방금 씨발 별풍선 내놔. 어. 거의 멱살 잡아. 쏘는데 쏘네. 어. 와. 내가 한번은 민심 한번 체크해 보려고. 오늘 방송 더 보고 싶어? 그럼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만 개 채워놓으라. 화장실 갔다 오면 만 개 채워져 있어. 어, 아니 소령 500개. 어, 소령. 아니 소령 농비 남캠이 됩니까? 와 물어봤어 열심히 하니까네. 와 봐라. 야 문영이. 방금이야 2부에 어. 그냥 주먹만 재미없으니까 어. 꽁트로 한번 하시죠. 기록가래? 꽁트로. 아, 아니, 그거 참 좋다. 내가 봐줘 꼬리 맞아. 어 이제 꼬리. 나 이거 아, 마비 될 것 같아. 개새끼야. 진짜로.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면 방, 그래? 뭐. 상남자 술 먹방으로 가자. 니 괜찮구나. 아이씨. 아니 근데 좀 보니까 봉준이 술 많이 약해졌어. 그 무엔타움을 그 술 먹방 할 때 둘이서 가오랑 많이 잡더만.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안 될 텐데. 아. 우리는 습관성 멈추는 사람인데. 예? 우리는 생사를 걸고. 야, 나 해봐 이미 그 방송할 때 몰래 그 무린 척하면서 술 먹잖아. 그래가 말하지 말라. 나 믿고 가. 저 아니. 내기할래 그럼 2대2로? 아니 근데 내기는 하면 아. 멸망이 돼야 되니까. 어. 쫄리나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이형 하나만 말하지. 아니 아 그냥 조용히 해봐. 이형 코트 형이랑 30 한 병 먹었어. 그렇지. 둘이서? 진도 단안향내 민박 가서 소주가 음소수. 30 한 병 먹었어. 아니 아 이거는 MSG 아니야.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지랄하지 말라. 나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먹나. 진짜야. 방송으로 확인해 보라. 술이 없어가지고. 체구나 아니고 취구나 아니야. 아니 술이 없어서 복 그 뭐냐. 아 스물 몇 병이라네. 아 23병인가? 아이 그래도. 어 나빼도. 우리가 그때 나 우리는 그때 문찬이 군대 갈 때였나? 그날에 술을 먹었는데 술자리 끝나니까 저녁을 해 있더라고. 아 진짜 우리는 그래. 우리 주장은 1년 9개월이야. 방학할 때 술 먹으면 아, 유튜브는 계약했어. 맞지. 우리 항상 그래. 네 술 존나 약하잖아. 진짜 죽고 살네. 아, 나 돌아. 아, 햄버거는 주량 어떻게 되노? 저는 뭐 간단하게 뭐 이틀 몹십니다. 그러면 야 우리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빙첸 간단하게 과일 좀 시켜주고 뭐 누구 아이디로 키든 뭐 하면 되니까 준비해주고. 아 근데 오랜만에 기훈이랑 방송하니까 좋네. 아 근데 얘가 참 고마운 게 맨날 얘는 내가 부르면 맨날 와주더라고. 맞지. 근데 몸통으로 날도 있는데 늦어도 좀 와요. 어 진짜로. 아 진짜 고맙더라 진짜로. 어 옷 좀 갈아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 너희 둘 중에 누구 걸로 낄래? 딱 말해라. 그래. 니콜로 해라 니콜로 해. 그래 하자. 햄버거 지금 5만 5천 개 받았거든요. 그래. 아 그러면 여러분들 기훈이 아이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로 해라 니콜로 해 니콜로 해. 아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고 좀 약간 별로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재밌게 보신 분들은 저 채군 형님 진짜 만 개라도 한번 채워주시면 여러분들 진짜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이 형님 요즘 존나 열심히 하잖아. 아 채군 형 진짜 나로 맨날 켜져 있더라고. 아프리카 목이만 안 나. 이 형 피똥 쌌어. 예? 피똥 쌌다. 그거 술을 많이 처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술 안 먹었는데 피똥 쌌다고. 야 술 먹고 가려고도 안 가고 있는 거야? 누가? 한 번만 계신 아, 형이 누가 있던데? 추장님 계시던데. 어 그래? 응? 술 한 잔 하고 갈 거야? 와! 근데 한게 뭐야? 막이 도착하지 너. 아, 근데 이래 그럼 이만기 같이 가야 이네. 아니야. 내 존경하는 형님이 그 이만기 형님인데. 아, 이만기 채우고 가자. 미쳤네 진짜로. 아, 그래 아까. 알았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천개 고맙습니다잉. 예. 아 진짜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잉. 예.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그 뭐야 기훈이 걸로 바로 방송 킬게요 여러분들.